대표님 지금 내려가십니다. 정문으로 차 대주세요. 안녕하세요. 퇴근하세요? 나진아 씨는 퇴근 안 해? 네, 일이 좀 남아서. 이 밤에? 지난번에도 그러고 뭘 하느라 이렇게 맨날 늦게까지 있어? 아, 낮에 매장 나간 거 보고서 쓰느라고요. 그게 저녁이야? 네. 정직원 발령을 한 달 앞당기자고? 네, 회사 규정 업계 관행 다 좋은데 6개월 무급 인턴은 너무 일방적인 회사의 횡포 같아서요. 앞으로는 3개월로 할 생각이고 일단 이번 인턴들은 한 달이라도 앞당겨보려고요. 그래, 뭐 네가 알아서 해. 그럼 우리 여종구멍은 어떻게 해? 여진구멍이요. 에? 회사에서 제 가명이 여종구가 아니라 여진구예요. 그래서 여진구멍. 그래, 그게 뭐 자랑이라고. 얘 진짜 어떻게 정직원 시켜? 준혁이는 이번 정직원 선발에서 빼죠. 다른 인턴들에 비해 두 달 늦게 시작했는데 같이 평가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곧 유학 가잖아요. 네. 그래. 그럼 이제 인턴 그만하고 유학 준비나 해. 한두 달만 더 해보고요. 그냥 편하고 재밌었어요. 사모님, 저 그만 들어가. 그래요. 아 참, 내일 재활용 내놓는 날이죠? 다용도 실으며 정리 한번 싹 해야 될 텐데. 예. 예. 늦었네? 이제 오는 거야? 지금도 겨우 불편한 거다. 아유, 어깨야. 불쌍한 우리 언니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정직원 되면 호강시켜드릴 텐께. 아, 그놈의 정직원은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? 솔직히 네가 대표 쪽과 바보 됐을 때 도와준 정만으로도 당장 시켜주겠구만. 시사해서 진짜. 사적인 거랑 회사 일이랑 다르지. 회사 규정대로 하는 건데. 아, 참. 엄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갖고 싶은 거야 많지. 아, 이 집도 갖고 싶고 빌딩 하나도 갖고 싶고 아예 은행 하나를 통째로 갖고도 싶지. 에이, 욕심도 많은 우리 엄마. 아니, 그런 거 말고 모레 엄마 생일이잖아. 선물 받고 싶은 거 없냐고. 생일은 이 나이에 무슨 생일. 왜 그래도. 아, 다 늙어서 생일 챙기냐? 에이구, 너도 늙어봐라. 미역국 하나 끓여먹는 것도 귀찮아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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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나진아, 빅뉴스. 형이 정직원 뽑는 거 한 달 앞당긴대. 정말? 왜? 뭐 좋은 일 있어? 아니, 우리... 아니야. 그럼 인턴들 지금 당장 정직원으로 선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? 네,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끝냈으니까요. 인턴 중에 평가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죠? 현재까지는 마케팅 1팀 나진아 씨네요. 나진아 씨랑 그 친구가 그렇게 잘합니까? 아, 예, 저 일단 성실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요. 마케팅 팀이지만 그림도 잘 그려서 디자인 쪽에서 몇 번 도안이 채택된 적도 있습니다. 오케이, 인턴들 최종 면접 내일로 일정 잡아주세요. 네, 여기 인턴 등급 평가표 있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 급하게 미팅이 있어서. 미팅이요? 업무 관련 미팅 맞습니까? 소개팅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죠? 예? 아니 무슨 그런 말씀. 농담입니다. 뭐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.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야, 오자마자 끝이야? 아 미용실에서 깜빡 잠이 들어갖고 나 머리 너무 짧게 깎았지? 윤 팀장님. 아, 예. 이번 버거를 일본 출시에 앞서 일본 왕구 업체랑 왕구 시장 분석 보고서 받은 거 있죠? 아, 예. 일본 컨설팅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. 나진아 씨한테도 일본 시장 분석 보고서 한번 쓰라고 해보죠. 네? 아, 이걸 나진아 씨한테요? 아니, 왜? 그냥요. 인턴 중 성적 1등이라는데 실력도 한번 볼 겸 다른 분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. 기존 보고서 절대 보여주지 말고 평가 성적 1등이란 귀뜸도 절대 하지 말고요. 아,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네. 아니, 어떻게...